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주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이제 항상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뭐 포용적이고 그렇다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도자여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북한과 관련해서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또 이제 형인 이제 김정남을 암살했다는 것.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큰뭐 충격을 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부터 북한에 대해서 강경론자였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200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을 뭐 포용하는데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핵실험하고 또뭐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지금 많이 경직된 것 같습니다. 북한의 과미사일 능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더 이상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 않고 미국도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제 어떤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이제 독자적인 과학기술에 의한 그런 어떤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 그게 북한의 입장이죠. 그래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설득해서 이제 비핵화의 방향으로 이제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기하는 북한 인권 문제, 이것이 북한에게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경직돼 있고 북한을 악마화해서 보다 보니까 뭐 단계적으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뭐 대북 외부로부터 정보를 유입하고 그래서 북한 정권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북한이 할수 없이 대화테이블에 나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강압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대화테이블에 나오게끔 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폭기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대북 강경 정책이라고 보는 거고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또 이제 강대강 원칙에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이 또다시 무력시에 나올지 어떨지는 사실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런데 두 차례 북한의 무력 시위를 보면은 그것이 중국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더큰 무력 시위로 나갈 명분은 사실 좀 그러니까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니까 이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여러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라거나 그러면은 북한이 거의 반발해가지고 더큰 무력 시위로 갈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앞으로 또 다른 뭐 무력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뭐또 다른 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장사정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이거는 뭐 통상적인 수준이다. 뭐 이제 이 정도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애초에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던 입장이라는 거는 이제 북한은 기본적으로 뭐 억압 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이제 중국이라든가 뭐 동맹국들과 연합해서 강력하게 이제 압박을 가해서
겨우 이제 핵포기를 이끌어내겠다 그런 입장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를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 정부 대북 정책에 반영이 안될수 없죠. 그래서 대화와 뭐 제재의 병행 그리고 또 인권 문제도 뭐 당연히 들어가겠지만은 아마 한미 간의 협의가 없었으면 인권 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 정부의 설득도 있고 그래서 북핵 문제를 일단 해결 1순위에 두고 이제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인권 문제도 같이 해결해 간다 이런 식으로 좀 일정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북한에서는 아니, 미국에서는 북한을 보는 시각, 김정은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북한과 김정은을 악마화해서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북한이 비확산 체제에 도전을 해서 계속 이제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게다가 또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하고 이제 또뭐 의붓형인 김정남도 암살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방문했던 여행했던 이제 대학생 원미어가 이제 뭐 돌아오자마자 사망을 하고, 그또 탈북자들이 의회에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 과장된 어떤 증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은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 이제 뭐 부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악의 축과 같은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북한의 이제 인권 상황을 뭐 문제 삼지 않는다,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럼 알고 있는 북한의 모습이 이게 전부인가 했을 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그 한미 간에 상당히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모르는 김정은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김정은 시장을 대폭 활성화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돈줄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기업이라든가 농장 같은 데서 경쟁이 크게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상당히 향상이 됐죠.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는 과거랑 큰 차이가 없는데 경제나 사회 부문에서는 과거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자유들이 생겨난 거죠.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때보다 오히려 지금의 지도자를 더 이제 지지한다라는 게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정치적으로 편향된, 지나치게 정치화된 탈북자들의 이야기만 듣고서 이제 미국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북한을 보는데 너무 이제 악마화해서 보는 그런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 정부가 좀더 논리적으로 이제 미국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자신들이 반대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남한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대화기구조차도 그걸 없앨 수 있다, 뭐 없애는 걸 고려하고 있다라고 김여정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미국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기 위해서는 북한이 소통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자꾸 이미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더 이상 이제 뭐 북한에게는 먹히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뭐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선순환 구조 이것을 지적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 정부가 그냥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전략적으로 인내하는 거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안 되던 것을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한 사자회담을 통해서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은 서로 이제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 그리고 이제 북한의 입장을 잘 아는 한국과 중국이 회담에 참여해가지고
양측 사이에서, 그러니까 미국 사이에서 절충점을 이끌어내고 거기에 또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을 해서 어떤 새로운 합의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을 만들어 내야죠. 그러려면은 계속 한국 정부가 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협상의 틀 자체를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을 폭군, 독재자, 뭐 도살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자신은 만약 북한이 핵군 축에 합의를 하면은 그때 만나겠지만은 그전엔 먼저 조건 없이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문제는 북한의 실무자들이 아무런 파워가 없다라는 게 그동안 확인이 됐죠. 결국은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격을 조금 높여서 미 행정부 내에서 핵심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유연한 인물이 해리스 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한때 대선 후보였고 또 나중에 대선을 꿈꾸는 지도자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자신의 어떤 외교력을 입증하는 그런 하나의 뭐 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북한에서도 김여정이 뭐 대미담화나 대만 담화를 발표하는데 최선이라든가 뭐 다른 이제 간부들에 비해서 미국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발언합니다. 또 김정은하고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간부들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